그래서 틀렸던 문장 다시 합니다.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여기에 얘를 안 썼네요. 네. 얘를 쓰고 안 쓰고가 뭐가 뭐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얘를 한 덩어리로 해놨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놓은 이유는 얘가 6가지 질문 중에 뭔가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죠. 홀리 스피릿은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 어디죠, 어디. 네. 근데 네가 했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의 발.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뭐? 무엇이죠? 네. 무엇을?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꿔야 되는데? 무엇을 어디로 바꿔? 어디로 바꿔야 되는데? 그의 발 속에 상처가 있는 거야. 발 위에 상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제비씨 뭘 써야 돼? 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에이, 얘는 없다 치고 얘는 뭐 묻고 답하기 할때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6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무엇을 그는 가지고 있니? 그의 발에. 그렇죠. 그의 발에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영어 표현. What does he ha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했더니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오케이,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에 그는 어디 많은 상처를 가지고 가지고 있니? 있니? 영어 표현 Where Where does he hav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어디에 상처가 많은데? On his feet. 발에 뭐가 많은데?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He has a lot of scars. 네, 그게 이제 마지막 묻고 답하기.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he의 뜻이 그는인데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6가지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러면 누가 발에 누가 상처를 언? 많이 갖고 있니? 영어 표현 Who? A lot of. A lot of scars on his feet. He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했더니 He 박지성 has a lot of scars on has his on his feet. feet. 방금 마지막에 물어본 거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장에 뭐가 궁금하다? 주어가 주어가 궁금한. 궁금하다. 그러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더즈 does이지만, does가 여기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없다. 됐습니까? 일단 네. 6가지 질문이 묻는 문장의 대장이야. 감히 얘를 터넘어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갖고 있니? Who has? 박지성이 갖고 있어. 박지성 has. 됐습니까? 오케이. 승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